예, 오늘 개장전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. 시세 포착 내용 보여주십시오. 오늘은요, 5G군요. 예, 5G 통신주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요.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 봅니다.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좀 여쭤볼 게 있어서 RFHIC 관심적으로 꼽으셨는데요. 네. KMW나 이런 종목은 뭐 기세 좋게 계속 갔는데 RFHIC는 5월에 한번 크게 흔들림이 있었어요. 최근에 올라왔지만 그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? 일단은 그 화웨이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높았던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.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, 그러니까 중국 쪽의 화웨이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RFHIC는 높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,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큰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걸 갖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원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미래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그 중요한 그 포인트다라고 해서 한번 오늘 그 준비하게 됐습니다.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 5G가 올해 최고의 그 잘 가는 종목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많이 뭐 10배 이상씩 간 종목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죠. 이런 부분,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처음에 초도 시장에서의 투자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익이 좋고 일정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 압박, 이제 기업에 대해서 수익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보이는데, 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일단은 5G 시장 자체가 아무리 보아도 어떤 악재가 있다래도 좋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뭐 우리 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좀 5G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의지,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, 뭐 일본, 중국 또한 이런 그 5G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많은 종목 또한 뭐 주가는 아무리 좋아도 많이 가면은 일단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거, 핵심적인 그 어떤 부품 자체는 꾸준히 전 세계가 하면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RFHIC다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. 왜냐면은 누가 만들 간에 삼성이 만들건 아니면은 그 화웨이가 만들든 간에 일단은 중국 시장 자체로만 보더라도 중국 자체 깔리는 5G 시장이라든가 4G 시장 자체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추춤해더라도 그 수요는 회사의 그 성장을 막는데 일시적인 추춤일 뿐이다라는 거고요. 일단은 이 회사가 그 가장 그 야심찬 제품이 그랬죠. 질화칼륨 트랜지스터라는 건데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그 뭐 증폭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트랜지스터의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으면서 과거에 그 실리콘 기반으로 했던 이런 그 트랜지스터라든가 이 반도체 기반이 훨씬 그 지금 질화칼륨으로 함으로 있어요. 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주파수 대역대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지국의 그 크기 아니면은 어떤 그 대역폭의 성장 그리고 저주파 들어왔을 때 증폭하는 여러 가지 이런 통신에 관련된 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그 질화칼륨 반도체에 대한 것이고요. 이 시장 자체는 글로벌 대부분의 통신 장비하는 회사가 이제 채택을 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장 자체에서 일본 시장이 일본에서 매출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마로서는 또 RFHIC가 거기에 이제 대응한 거 있고, 그리고 전력 증폭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고, 그리고 질화칼륨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또 이거보다 질화칼륨 트랜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제품인데 이것을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제품에 계속해서 테스트해서 이후에는 역시 또 새로운 먹거리로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.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주가가 조정받고 있고 지금 역시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은 이 회사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그 저평가된 거고 앞으로도 그러한 그 성장에 대해서 꾸준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 판단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 좋은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G 관련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오늘은 그 가운데 장기환 이사님은 RFHIC 관심 종목으로 주셨어요.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